지난 11일 입적한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근무당 인각 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국 수좌들의 의지처로서 평생 선풍 진작과 수행정진에 진력한 인각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불법승 구호에 맞춰 다비장 연화대에 거화의식이 거행되자 인각스님의 법구는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속으로 한 줄기 연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대중들은 합장한 채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고 스님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의식을 지켜보며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지난 11일 입적한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근무당 인각 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스님과 신도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어사에서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BBS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전국 선원 수좌회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서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은 화두 참구는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이 일전어가 되었다며 인각 스님의 초지 일관의 수행 풍모는 장군 죽비가 되어 성성적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각 대선사시여, 미워할 땐 산하대지가 경계가 되고 깨달은 자 진진철철이 비로의 전신이라 하시더니 한도일은 안약한남일전 아직 생사 미망에 방황하는 사바중생을 위해 따뜻한 사랑으로 속히 차원으로 발걸음을 돌리시어 화강점물하소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은 초도사에서 이제 더 이상 대방무회한 선지와 대기 대웅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며 누구에게 격유의 진술을 배워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라고 고인의 입적을 애도했습니다. 거무당 인각 대종사께서는 전국 수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시며 선풍을 진작하셨으며 거무선원의 윤화로 계시며 금정산을 찾아오는 수좌들을 제접하셨습니다. 푸른 승기가 빛나던 법체는 또렷하게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저물지 않고 시민의 설법이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영진스님도 조사를 통해 평생 조계조정을 굳건히 지키셨다며 진정 납자의 표상이요 선문의 주인이라고 스님을 기렸습니다. 인각 큰 스님, 생명을 내놓을 전정 화두를 잃지 말라는 스님은 사자 후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울고든 모습의 스님을 따르던 혼합들은 고전한 활구 참선의 각봉을 도울 삼아 미래제가 다하도록 현성성불 노익중생하겠습니다. 194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인각 스님은 1970년 나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40여 년 동안 수선한거했고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과 전국선원 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으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